안녕하세요. 별이다 용놀자에 오신 유치님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만든 영상, 제가 재사용할 수 있을까요? 알면 쉬운데 모르면 정말 어려운 부분이랍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1,000명 구독자와 4,000시간을 하고 나서 승인을 받고 광고가 뜨고 이렇게 이제 재미있게 유튜브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튜브 광고가 정지되었다라고 나오면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이겠죠. 그래서 그런 황당한 일을 당하지 않고 내가 먼저 유튜브 생활을 할수 있는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튜브를 클릭하게 됩니다. 유튜브를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내 아이콘이 뜨죠. 내 아이콘을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유튜브 스튜디오가 나온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를 클릭하고 왼쪽에 있는 콘텐츠를 누르게 되면 지금까지 제가 올린 영상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 그 중에서 재사용하고 싶은 영상을 찾아서 연필 모양의 세부 정보를 누르게 된답니다. 세부 정보를 누르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영상을 편집하면서 세부적으로 했던 일들이 쭉 나오게 되죠. 이것을 미리 쭉 밑으로 내려본답니다. 내려보면 표준 라이센스 배포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라이선스 유형 및 배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라고 뜨는데 거기는 라이선스 표준 유튜브 라이선스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영상을 유튜브에 편집해서 올리게 되면 모든 영상은 표준 유튜브 라이선스로 표시가 된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올린 영상을 잘 보호받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고 말을 하대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내가 이 영상을 재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실방에서 이 영상을 조금 사용하고 또 유튜브에 올린다든지 할때 그렇게 되면 표준 유튜브 라이선스로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유튜브 재사용 금지법에 일단 위배가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 유튜브 라이선스의 오른쪽 보면 화살표가 있죠. 이것을 눌리게 되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제작자 표시가 있습니다. 이걸로 일단은 바꾸어 놓고 재사용을 할수 있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제작자 표시를 눌리고 나면 오른쪽에 저장 표시가 있죠. 이렇게 저장 표시를 눌리게 되면 그때부터 이 영상 재사용할 수가 있어진답니다. 하나를 재사용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모든 영상, 많은 영상을 재사용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내 채널 콘텐츠에서 동영상 보이시죠? 동영상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밑으로 동영상들이 전부 클릭이 된답니다. 위에 보면 30개 선택이 되었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30개를 한목에 바꿔 놓을 수가 있답니다. 영상 30개를 한목에 할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수정을 누르시고 라이선스에 들어가셔서 새로운 라이선스, 표준 유튜브 라이선스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로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바꿔 놓은 상태에서 동영상 업데이트를 하면 계속할까요? 선택한 동영상이 업데이트됩니다. 업데이트를 시작한 후에는 정지할 수 없습니다라고 뜨죠. 이 작업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합니다에 일단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하고 나서 동영상 업데이트를 누르게 된답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업데이트 중입니다라고 나옵니다. 이제 동영상이 업데이트 되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했는 동영상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콘텐츠에 들어가서
콘텐츠에 들어가서 내가 했는 영상을 일단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라이선스 및 배포에 라이선스 유형 및 배포에 대해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표시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한 것이 다 바뀌어진 것이랍니다. 바꿔놓은 상태에서는 내가 내 영상을 마음대로 재사용할 수가 있어진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재사용을 하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광고 정지가 난다든가 이런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를 해주지 않고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는 바로 제재를 해버리기 때문에 4,000시간을 열심히 만드는 상태에서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초보랍니다. 초보가 초보 유튜브 마음을 안다고 초보라서 정말 엉성하고 짜임새 없는 영상이지만 초보가 초보 마음을 알기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다 같이 배워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유튜브 생활 열심히 행복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 별이다용 놀자였습니다. 하루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